자기야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아 이쪽에 기름을. 아 기름 냄새가 아이고 상해. 아니 기름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온 거리에 기름 냄새가 와. 퍼지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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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상해. 아 향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직 기름 짜고 계세요? 나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혹시 괜찮으시면 두 분 얘기 한번 나누실래요? 아 우리 얘기를 할 줄은 모르는데. 아니 뭐 이렇게 고춧가루 아니에요 지금 머리에요? 맞아요. 여기 나누 아우 냄새가 아주 그냥. 저희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우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 야 저요? 진짜 네. 아유 예쁘게 생기겠네요. 뭐. 보셨죠? 네. 사장님이 또 저보고 예쁘게 생겼대요. 아 근데 진짜 어디 전 궁금해서 어디가 예뻐서. 아니 요새 이목구비 내가 뚜렷하잖아요. 커다 어떡하고. 아니 결국에는 못 집으시잖아요 그냥. 아 귀엽게 그러니까. 생기셨어. 예? 귀엽게 생기셨어. 아니, 어디가 귀여워요? 다 귀여워요. 아. 향기 거꾸로 기양 씨, 송식, 송창식 선배님에서 창만 빼는 창만 송식. 빼면 송식. 그 결혼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47년. 뭐? 37년. 37년. 많이 놀라셨어요. 아버님 진짜 뭐? 37년 됐어요. 서로의 좀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우리는 아버님이 네. 제가 좋다고. 그러면 기양 씨 아버님이 아니요 우리 시아버님 송식 아 시아버님이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네. 이제 중매가 왔는데요. 네. 아버님이 니는 저 여자 놓치면 안 된다. 사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저도 너무 순진해가지고. 네. 고르고 뭐 그럴 저기가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맺어줘가지고 아, 좀 약간 사람 약간 섭섭하시죠? 네. 뭐 아니 그 약간 섭섭하시고 약간 보시는데 지금 그냥 살았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고요? 예? 아니 그래도 우리 뭐 사랑하고 뭐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딱 봤을 때 아니, 처음 느낌이 그래 착하니까 그냥 참고 우리 저기 사장님 송식 씨는 어떠셨습니까? 기양 씨가 그 당시에 처음 딱 봤을 때 예. 아니다 생각했지 뭐. 아니다 이 생각했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못생겼다고.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랬고요. 아, 진짜요? 그 이튿날 네. 또 손을 또 봤대요. 나보고. 아, 뭐야? 네. 아니, 잠깐만. 아니, 두 분의 연애가 상당히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스펙타클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막 서두르셨어요. 빨리 진행해가지고 5월 달에 네. 만나가지고 10월 달에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럼 서로 뭐 데이트나 이런 것도 많이 못하셨겠어요? 데이트도 별로 못했죠. 그래 내가 우리 친정 어머니 보고 네.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가라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야야 착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이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크게 소관성이고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두 분 다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런데도 이제 서로 살아가면서 예. 맞춰가면서 살게 되니까 저도 결혼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서로가 그렇게 뭐 너무 열렬히 사랑해도 뭐 진짜 헤어지는 또 경우도 있고 네, 서로가 또 아 이거 뭐 좀 별론데 라고 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네, 정이 생기고 또 맞춰서 이렇게 또 네, 살아가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내가 기양 씨를 사랑하는 이유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특히 기양 씨의 뭐 매력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글쎄 매력을 어디서 찾노? 아니 매력 아 나 참 아 이럴 때 하나 꺼내 놓으셔야지 매력을 어디서 찾느라니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송식 씨의 매력을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항상 성실하고요. 예. 뭐 그래도 여보 이러면 다 해결이 되니까. 아. 여보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바로 내가 TV를 만약에 이쪽으로 옮겼다 벌써 말을 안 해도 이 전기선이 따라와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예 그겁니다. 꿍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네. 예? 생각해봐. 이 TV 옮겼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 예. 아. 귀가 조금 어둡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소리도 많이 지르고 식사해요 이래도 못 들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막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파악을 하니까 이제는 괜찮는 거야. 조용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또 이렇게 하시네요.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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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식 씨가 예 알아서 예 두 분은 이제 참기름집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년 됐어요. 아 20년 되셨어요? 네. 오늘 아까 제가 사장님이세요? 아 사장님은 이분이 아니시고 이분의 사장님이시라고. 예 이분이에요. 맞습니까? 예. 아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가게?
이제 여기는 화물업을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네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짜투리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예. 아니 그 화물차 운전하고 이게 좀 비교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물차 운전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도 뭐 힘들죠 하는 게 뭐 그 예. 얘기 들으니까 화물차 기사님들이 밤 시간하고 이제 새벽까지가 네네네. 톨게이트 시간이 그게 이제 그 요금이 감면이 예, 되니까 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비도 하고 뭐 별거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아버님. 네. 직업을 뭐 엄청 바꿨어요. 화물차가 한 10년? 12년. 10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장비도 또 한 10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앰뷸런스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고독한 직업이죠. 혼자 뭐 계속 가야 되고 하염 없이 가야 되니까요. 지금은 좋지요. 고속도로를 가지만은 그때는 중령 제로를 넘어갔어야 했어요. 근데 중령제 넘어갈 때는 참 노노가 하면은 참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또 사고 난 거 보면은 가기가 싫고 두렵고 그래도 또 가야 되고 늘 나갈 때마다 오늘도 무사해요. 그렇죠. 네. 오늘도 무사했지. 오늘도 무사했지. 옛날에 환경미화원 그거 했어요. 한 2년? 한 2년 했는데요. 그거 할 때는 밤에 12시에 나가요. 12시에 나가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우비를 입고 이제 저길 터덜터덜 나가는데 내가 계속 여기 서서 울었어요. 꼭 저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나 싶은 게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여기 분식집을 했어요. 그래서 떡볶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못 보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기름빵을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보탬이 되고 신랑이 좀 한 번이라도 덜 가도 생활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애들 둘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그래 이제 둘이 다 직장 나가 있고.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질문을 네. 몇 가지 드리고 있는데 내 인생에 풍년 같았던 시절 혹은 흉년 같았던 시절 혹시 뭐 기억이 나세요? 풍년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때 흉년은 한 3년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큰아이가 좀 아팠어요. 희귀성이라 해서 15살부터 진행이 됐대요. 그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근데 몰라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학교 초등학교가 여긴데 운동장 복판에 가서 밤에 수건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 하나님 울다가 안 쉬고 두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서 괜찮고 또 엄마 나는 이래가지고 죽는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은 인사가 건강하세요가 인사예요. 부자도 필요 없고 이쁜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는 날 동안 그냥 건강하게 정직하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다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하나를 골라보시죠.
가을, 난 초록색 좋아해. 가을 제철. 가을 제철. 초록색을 좋아하시니까. 예부터 이것 보고 세 번 놀란다는 말은 처음에 못생겨서 놀라고, 다음은 향이 좋아 놀라고, 마지막은 맛이 없어 놀란다는 뜻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뭐가? 네. 뭐가? 왜 뭐가라고 생각하시죠? 뭐가 못생겼고요. 예. 향이 좋고요. 예. 맛이 없고요. 맛이 없고요. 그게 뭐갑니까? 예. 뭐가. 자, 뭐가 정답입니다. 야. 야. 너무 예쁘다. 저 몰랐어요. 네. 자, 우리 두 분께 야.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기 맞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분만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드님 결혼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결혼 기념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그랬어요, 근데? 아니 뭐 왜 그랬어요가 아니라 이제 예. 프로그램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아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어요? 여기 저 수원 살다가 예. 2년 전에 이사 와갖고 아~ 여기 지금 시장 둘러보고 있는데 예. 잘 나오니까 텔레비도 잘 나오고. 아, 근데 안경 쓰시죠 여기? 아, 근데 안경 쓰시죠 여기? 뭐 좀 사셨어요? 네, 좀 먹을 것 좀 샀지. 뭐 사셨어요? 두부. 아, 두부. 두부 부쳐서 드시려고요? 네. 예.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아, 두부 좋죠. 불용성 탄수화물. 예. 좋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여기 누구랑 같이 살고 계세요? 집사람하고. 아, 두 분이서만? 수원에 네. 사시다가 일로. 아, 아, 예. 아, 자녀분들은 그러면 어디 계세요, 다? 아들은 이제 저 성남에도 있고, 저 수원도 있고. 아니, 뭐 혹시 저 뭐 명절에 보시긴 보겠지만 자녀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혹시요? 이제 어머니에게 지금 아빠가 올 때 이거 좀 사와라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보세요. 아, 그 얘기하면 부담되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뭐 살짝 뭐 해. 뭐. 아이 봉투나 하나 가지고 오면 좋지. 아, 아 그러면 저기. 자 그러면 저기 다른 거 말고. 봉투 좀 갖고 와라 사랑해. 봉투 열연. 여기 좀 앉아서 얘기할까요? 앉을까요? 뭐 앉으시죠 뭐 여기 좀. 앉으시는 거죠. 바쁘신데 가야. 아니 그래도 아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잠깐. 너무 일로 와서 좀 얘기 좀 나눠요. 아, 저, 잠깐만. 앉으세요. 잠깐만. 자 여기 앉으시죠. 네. 아이고. 자 지금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이야기가 또 예, 좀 길어져서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자리를 좀 했습니다. 사장님 써야지. 아 쓰셔도 돼요. 아, 안 쓰셔도 돼요. 편안하게 하세요. 예. 네. 안경도 왜 이렇게 위로 올려 주셨어요? 아 이거는 눈이 이제 먼 데 거는 잘 보이고 아. 앞에 거는 이제 잘 보이고 먼 데 건 잘 보이고. 이거 이제 예, 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제 드시면은 네, 뭐 저도 예. 그렇겠지만 이제 다 그렇게 되죠. 예. 아니 혹시 추석이 되면 이제 자녀분들이 좀 내려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자녀분들이 뭐 또 어떻게 되십니까? 뭐 자녀분들은 이 둘 아들 딸. 아, 아들님 따님. 그 추석인데 예. 추석에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예. 듣고 싶은 말은 뭐 가족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아. 건강하세요. 듣기 싫은 말은 아버지 저 뭐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얘들아 올 때 다른 거 필요 없다. 봉투 가져와라. 조금만. 아 조금만 갖고 와라. 많이는 말고. 아니 좀 그 내 인생의 풍년하고 아까 뭐 내 인생의 흉년을 좀 얘기를. 내 인생의 풍년하면 언제인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의 풍년은 이제. 일하고 재미있게 돈 벌 때도 풍년이고 예. 내 인생의 흉년은 사회 나와서 이제 일할 때 잘 안 아, 나갈 때 아,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렇지 그때가 흉년이고 그럼
맨날. 그거 빼고. 엄마가 휴대폰 사줬을 때. 폐경. 폐경을 했을 때. 얼마나 아팠어?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어, 예쁘고 있으면 그래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제 나이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좀 일만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얘랑 어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가기 싫었는데. 5학년 때요. 왜요?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언제가 제일 흥년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 때요. 똑같이? 네. 왜요? 공부 때문에. 안 됐어요? 네. 무슨 과목이 제일 좀 안 됐어요? 수학이랑 영어요. 흥년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2018년 1월이요. 새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요? 근데 새학기는 매년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왜 딱 2018년 1월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좋았어요. 7월 15일이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40일 전에 제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때 아기를 처음 딱 안았을 때 돈, 무슨 명예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모든 게 다 풍요로워진 것 같은. 네. 흉년은 아 가족이 아플 때가 제일 결혼을 하고 두 달 지나서 저희 시아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아프셨거든요. 그때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마 흉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또 요즘 세상이 제일 풍년인데 또 몸에 또 병이 와가지고 투석을 하잖아요. 요새 세상이 좋아서 여태까지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 인생에 언제가 제일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60년도에 좀 어려워가지고 좀 애기 낳을 때 쌀로 만침 가지고 죽 먹고 이래 살았어요.